자, 여러분 교재 221페이지예요. 네, 221페이지 03번에 보시면은 자, 도시공 관리 구역 중에서 용도 구역 편으로 진도를 준비합니다. 네. 자, 앞 시간까지 그 도시군 관리 구역 중에서 용도 지역 편 그리고 용도 지구 편까지 이제 학습을 이루어졌죠.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입니다. 도시군 관리 구역 중에서 용도 구역 편으로 진도 준비합니다. 용도 구역. 당연히 뭐 용도 구역 지정과 변경. 용도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 구역으로. 네, 용도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결정이 됩니다. 네. 자, 용도 구역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복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할까요? 자, 우리는 앞 시간에 자, 이미 지정된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즉,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등으로 이미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자, 이렇게 지정된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 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됩니다. 무엇이었죠? 용도 지구였죠. 이것을 우리는 용도 지구라고 불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용도 지역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용도 지역은 이미 지정된 용도 지역도 있고요. 그 용도 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용도 지구도 지정돼 있다고. 지정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지정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지정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지정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용도 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네, 이렇게 구별이 가능해졌죠. 지정된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용도 지구에 부가적으로 지정됩니다. 뭐죠? 용도 지구. 지역 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그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하고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용도 구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도 구역은 위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용도 구역 개요를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봐주시고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용도 구의 위치를 기억하는 게 좋죠. 그리고 그 현장 그림을 통해서 네, 용도 구역별 지정 목적 등을 연상하셔야 되고요. 네. 자, 여러분을 인천으로 모십니다. 여기는 인천광역시라고 가정을 합니다. 인천광역시고, 자, 인천의 용도 지역, 네, 많은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겠죠. 물론 이제 인천이지만 도시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외곽, 도시 외곽의 관리 지역도 존재할 거고, 그죠? 네, 그렇죠. 또 인천이지만 또 드물게는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지정되고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인천광역시라고 해서 전부 도시지역은 아닌 거죠. 행정구역하고 용도지역의 범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관리지역도 있고 일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인천광역시에는 용도지역이 존재할 수도 봐야 돼요. 인천은 전부 도시죠.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우리는 공법을 한두 달 공방이 아니잖아, 지금은 이제, 그죠? 네. 그렇게 중견 그 공법 전문가로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자, 같이 보죠. 여기는 인천시 도시적이고, 이만큼이 녹지적입니다. 녹지적이죠? 녹지적이고. 여러분, 녹지적 위에 지정된 용도구역,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불러주십시오. 무엇이죠? 녹지적이면서 동시에? 그렇죠. 개발 제한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부르는 거죠. 개발 제한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아니면 공원으로 묶겠다 그랬죠? 그 공원의 정식 명칭이 뭐죠? 도시 자연 공원구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은 이렇게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하여 도시의 물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그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법적으로 개발 제한구역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네, 도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은 개발 제한구역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항상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지정되는 거라고. 위치도 모르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다음에
그럼 여기는 녹지지로 묶여 있고 개발제한구니까 도시자연공구역 공원으로 묶여 있으니까 우리 공원으로 묶여 있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땅 사서 사적으로 개발인가 받고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으로는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개발되지 않는 거라고. 근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죠. 묶이지 않으면은 시가지가 조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시가지 조성되죠. 여기는 도시지역이잖아. 그 그림을 잘 보십시오. 도시지역과 그리고 그 주변 지역으로 무질서하게 시가화가 확산되는 거예요. 이거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개발되면 이것이 곧 난개발과 국토 파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둬야 됩니까? 무질서한 시가와 개발을 방지해야 됩니까? 방지할 목적으로 용도구역이 도입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그 인천공항 있죠? 용종도 이럴 때 매립지에 인천공항이 건설됐잖아요. 그 인천공항이 지금 그 처음부터 완전체로 개발된 게 아니고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이제 그 인천공항 개발 사업이 확대되고 있죠. 예, 1단계 공사 끝나고 우선 개통하고 지금부터 2단계 공사 거의 마무리 다 되고 2단계 개통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지금 확산되거든. 제일 먼저 그 인천공항을 이제 개발할 때 영종도일 때는 이제 인천공항 개발지 주변 지역은 시가와 주로 묶어뒀던 거라고. 이렇게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개발되면 이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이 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도시공 관리구로 결정하시는 거죠. 여기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전부 무엇을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구역, 도시군 관리구역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전부 결정해서 고시한다고. 그래서 이것들을 도시군 관리구역상 용도구역으로 불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놀고 있는 것은 서울이 아니고 어디죠? 인천에서 놀고 있는 거죠. 인천은 이제 공유소면 바다가 있죠. 서울에 없는 이제 공유소면 바다가 있을 텐데, 그 인천 앞바다 뭐 의왕도시나 항만도시 등으로 다 대부분 많이 개발됐죠. 근데 강화도 쪽이나 이렇게 쭉 나가면은 아직까지 인천은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부쩍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지역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소면과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용도구역이 지정됩니다. 무엇이었죠? 수산 자원 보호 구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십시오.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은 목적이 뭐죠?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목적이에요. 여기는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하고 나중에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지 개발을 허용합니까? 유보합니까? 유보하는 게 목적이잖아. 여기는 공원, 도시민에게 건전한 도시의 경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공원이니까 여가 휴식 공간 제공이 목적이라고. 여기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하여 도시의 물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이 목적이라고. 그네 가지 용도구의 공통점은 뭐 개발 허용입니까? 개발 규제입니까? 개발 규제를 위한 용도구역이었다고. 그러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 네, 삼성동 한전부지를 제가 예를 들죠. 삼성동 한전부지입니다. 한국전력 본사가 있던 땅이라고 해서 한전부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건데 여기 있던 한전부지가 한국전력이 초기 전라도 나주 핵심도시로 이전했다고 그랬죠. 하면서 그 나주 핵심도시 건설 비용이 수십조 원이니까 이그 나주 핵심도시 건설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한전부지를 이제 비상값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비상값으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개발을 제대로 보장하면 되잖아요. 개발해서 많은 수익이 나면은 비상값으로 살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무엇을 지정했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죠. 자, 이런 얘기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 입지 규제를 개발 입지 규제를 크게 합니까? 최소화합니까? 최소화하죠.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이것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용도구역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개발 규제가 목적입니까? 개발 허용입니까? 제도적으로 개발을 네, 보장할 목적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제도가 도입된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 구역이라고 하는 행정 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은 모두 몇 개죠? 5개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험 치는 게 목적이잖아요. 최근 한 3년 정도 입지 규제 소구이 꾸준히 출제되고요. 작년에도 출제됐죠. 그리고 그전에는 시가와 초정구에서 꼬박꼬박 한 문항씩 출제되다가 입지구제채소구역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에서 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계속 출제한 거잖아요. 그래서 밀려서 시가와 초정구역이 한동안 출제가 뜸했었죠. 그래서 이제 와신 상담 중이에요. 올해는 출제 가능성을 여기 6 정도, 여기 4 정도 두고 공부하셔야 될것 같고, 나머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구역과 수단조보호구역 만약을 위해서 최소한 정도를 준비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일단 개발제한구역부터 여러분 교재에 편집을 해두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자,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221페이지입니다. 네, 221페이지 중간에 봐요. 중간에 보면은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나와 있을 텐데, 저 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 지난주에 했잖아, 그죠? 용도구역 중에서 국토부 장관만 네, 지정과 변경을 결정 못할 수 있는 거 뭐죠? 개발제한구역이었지. 암기 꼭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지정 목적이 몇개 나와 있죠? 네 개. 그네 개를 여러분 이거 외우는 게 쉽지 않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네 개하고 도시자연공구역의 지정 목적 세 개하고 수단조정보호구역 지정 목적 한 개가 매우 다를까요? 유사할까요?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 섞어 놓으면은 이런 다못 찾는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하는 이유가 뭐죠? 시험에 나오면 답 찾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좀 현장을 상상하면서 목적도 약간 이해하면서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좀 봐주실래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1번. 일단 아까 잠깐 설명했잖아. 이 그림을 보시라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까? 도시 주변입니까? 도시 주변. 그래서 이 도시 주변 지역에서 근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해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묶이면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대부분이 쪽박입니까? 대박입니까? 쪽박이잖아요. 근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안 되니까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근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해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야. 시가화 방지입니까? 시가화 방지입니까? 확산 방지입니까? 확산 방지. 그 시가화 방지하면 틀려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확산 동그라미 해놓고, 두 번째는 근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못하게 제한하니까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죠? 이렇게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여기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줄수 있죠? 세 가지를 다 했잖아.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세 번째,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보세요? 여기 어디죠? 지금 인천이잖아. 인천은 북한하고 멀어요? 가까워요? 아, 가깝죠. 그러면은, 우리 인천시 주변의 산지에는, 산 속에는, 우리는 모르지만, 군부대도 있고, 레이더 기지도 있고, 미사일 기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곳까지 첨부 개발해서 오픈해야 되겠습니까? 개발을 제한해야 됩니까?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을 목적으로도, 그린벨트는 지정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은 군사 목적입니까? 경제 목적입니까? 그래서 용도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군사 목적으로도 개발 제한 구역은 지정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목적을 그냥 외우라고 했습니까? 현장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까? 설명을 듣고 나면 훨씬 낫다니까. 그네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가지고 누가 결정하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린벨트가 지정되면 개발행위가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근데 모든 국민과 여러분 똑같으면 어떻게 컨설팅하냐고. 모든 국민은 그린벨트에서 개발 제한이 될 거야. 개발은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일정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할수 있을 거야. 일정 개발행위 신고로도 할수 있는 행위가 있어. 이걸 아세요? 여러분 전문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제한이죠.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어떤 개발인가 제한되는지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무슨 법이죠? 국토교육법이죠. 국토교육법도 직접 정하지 않고 그 밑에 행위제한의 니연번에 봅니다. 행위제한 니연번 찾으셨습니까?
행위제한,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동그라미 4번에 기역본이 있고 책자를 넘겨봐요. 넘겨보면은 저 꼭대기에 니은번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니은번에 별표 좀 하시고. 자,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가지를 동그라미 합니다. 니은번에서 행위제한 단어 동그라미 하시고, 저 뒤에 관리 동그라미 하시고, 이렇게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행위제한과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육부에서 직접 규정합니까? 따로 법률을 정합니까? 따로 법률을 정하게 돼요. 그때 따로 정한 법이 무슨 법이죠? 이걸 외워야 되죠? 적으십시오, 밑에. 따로 법률을 정한다. 밑에 이꼴 개특법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개특법에서 직접 정한다. 그렇게 오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 30회 시험이잖아. 여러분 선배님들, 공인중개사 시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네. 오래돼가지고. 16회까지인가 그래요, 아마. 공인중개사 시험 16회까지 이 개특법이 우리 부동산 공급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가르쳤다고. 그때까지는 개특구를 가르쳤다고, 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이런 개발위가 금지됩니다. 9가지인가 규정되어 있었다고. 그거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그 금지 행위 중에서 일부는 허가받으면 할수 있는 거. 그린벨트에서 허가를 받고 할수 있는 개발 행위도 가르쳤고요. 비밀인데, 그린벨트 안에서도 일부 개발 행위는 신고하면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위가 허용되는 것도 있다고. 그러면 어떤 개발행위는 허가로 가능한지, 어떤 개발행위는 신고로 할수 있는 개발인지를 말해줄 수 있으면 그린벨트 전문 컨설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도시적이야? 서울 주변에 서울도 도시적이고 주변에 위성도시가 20여 넘잖아요. 그 도시 주변에 전부 그린벨트가 있잖아. 그럼 그린벨트 면적이 얼마나 넓으냐고. 그린벨트에서 당당하게 컨설팅 할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남들이 할수 있는 거, 나만이 할수 있는 전문성. 그것이 곧 레드오션입니까? 블루오션입니까? 블루오션.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부동산, 무슨 무슨 부동산, 뭐 강남 부동산 상담 탁 검색하면은 옆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고가 막 뜨거든요. 그때 반짝반짝. 그린벨트, 서울시 유일 그린벨트 상담 가능, 이런 거. 탁, 문구가 뜨면은 그런 것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거잖아. 광고 효과가 배가 될수 있잖아. 개특법을 연구하시면 되고요. 연구도 무슨 연구? 활용만 하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에서 금지 행위, 허가받고 할수 있거나, 신고로 가능한 행위는 무슨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개특법으로 규정되는 걸 아셔야 개특법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때 허가사항을 외웠는지 물어봅니까? 그린벨트에서의 행위제한은 무슨 법으로 규정되는지를 물어봅니까? 무슨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아는지 물어보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거죠. 다음, 도시자연공구역이에요. 도시자연공구역. 여러분, 도시자연공구역은 지정과 변경을 누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도지사 대로이죠. 개발자연구역은 국토교통장관. 그죠? 도시자연공구역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죠. 구별해서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도시자연공구의 지정목적이 몇개 있죠? 세 개. 그세 개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개발자연구역 지정목적은 매우 유사하다고. 진짜 유사해서 시험에 내면 잘못 찾더라고. 그래서 외우려면 대충 읽어보고 시험지에 받으면 답 찾을 거 없을걸?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된다고.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합니까? 보호합니까? 보호. 도시자연공구역으로 묶은 이유는 첫 번째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우리 도시민들이 건전한 여가 휴식을 즐기게 되잖아. 그래서 두 번째가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이라고. 우리 공원에서 산책하고, 그죠? 이게 또 가족끼리 거닐고, 뭐 데이트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은 그것은 도시자연공구역의 목적이라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도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보호를 위해서 도시 지역에서 식생, 식물과 생물이죠.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하게 된다는 거죠. 그세 가지가 도시자연공구역의 지정 목적이에요. 그럼 두 번째 목적이 뭐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이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공원에서는 손잡고 이제 그리는 것까지는 봐줘요. 근데 네, 공원에서 뽀뽀하시면 돼요, 안 돼요? 뽀뽀하시면 그것은 건전하지 않죠. 그래서 네, 공법상 위배된 행위예요. 도시적에서 건전한 네,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알겠죠? 네. 목적 세 가지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 도시자연공원에서의 행위제한 그리고 관리의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따로 법률로 정하게 되죠. 체크하십시오. 자, 여러분,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동그라미 4번에 보세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네, 2번 내려와요. 별표하시고 밑줄 쭉 그으십시오.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행위제한 동그라미, 행위제한.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동그라미. 행위제한과 관리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줄 것이고. 그때 따로 정한 법이 무슨 법일까요? 적으십시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그렇죠. 도시공원 적으십시오. 도시공원 및 녹지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도녹법이라고 해옵니다. 도녹법. 개발자연구역 안에서의 행위자는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행위자는 도녹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녹법. 그렇게 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와초등구역 나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네, 시가와초등구역이죠. 자, 시가와초등구역은 올해 그 입지규제제소구역보다 우리 출제 비중을 좀 약간 많이 두자고 했으니까 시가와초등구역은 별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시가와초등구역 별표를 해두시고 222페이지 중간에 있죠? 별표해두고 일단 그 시가와초등구역의 지정권자, 우리 학습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시가와초등구역 지정. 시가와초등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공간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 시도지사입니다. 네. 시가와초등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간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결정 고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연습했잖아, 지난주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밑줄 쭉.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초등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간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국장. 국토교통장관이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가와초등구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시가와초등구역의 지정 목적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네, 세 가지. 세 가지 목적은 자 현장 그림을 통해서 같이 이해하면서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좀 보실까요? 여러분,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초등구역 묶여 있으면은 지구 단위 구역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에서 이렇게 했잖아. 자,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잖아. 인천이니까. 그림을 보십시오.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이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허용합니까? 방지합니까? 방지하고 첫 번째 목적이잖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나중에 했잖아요. 나중에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 지역을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나중에 도모하려고. 2번이라고. 나중에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려고 일단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을 허용합니까? 유보합니까? 유보. 그러면은 시가와초등구역 지정되면은 최소 몇 년이죠? 5년. 시가와초등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된 지역에서는 최소 5년 이상. 5년 이상 몇 년? 20년. 20년 이내에서 시가화가 유보되는 거죠. 20년 이내에서 시가지 개발이 유보됩니다. 그래서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에서 도시공간관리구역으로 시가와초등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할 때 유보 기간을 결정해서 고시하게 되는 거예요. 시가와초등구역에서 시가와 유보 기간은 몇 년? 5년 이상 20년 범위 내에서 도시공간관리구역으로 유보 기간을 결정하여 고시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시가와초등구역에서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한다. 옮겼습니까? X라니까. 그러니까 보통 20시간 5년 이상 20년 이상만 이하만 맞으면 찍어버리니까. 5년 이상 20년 이하 범위 안에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유보기간을 결정하여 고시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유보기간이 17년으로 결정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시가바치중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는 이 토지에서는 앞으로 몇년 동안? 17년 동안 시가지 개발이 허용됩니까? 유보됩니까? 유보된다고. 이렇게 유보됐다가 유보기간이 끝났어. 실효라고 돼 있었고요. 제목이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십시오. 오른쪽 제일 위에 찾으셨습니까? 오른쪽 제일 위에 실효 돼 있습니까? 네, 실효. 시가바초중구역 지정이 결정시면은 시가바 유보기간이 끝난 날입니까?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까? 끝난 날의 다음 날. 시가바초중구역 지정을 결정시했던 그 결정시의 효력이 그대로입니까? 실효됩니까? 실효되기 때문에 유보기간이 끝나면은 그 다음 날 여기는 시가바초중구역에서 풀려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면 그때 뭐 한다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합니다. 이때 문제 나갑니다. 그때 계획은 무슨 계획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배운다고.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 제한 구역과 시가바 초중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알겠죠?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시가바 초중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되면은 그날부터 몇 년? 3년 내에 이 시가바 초중구역이 해제된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권 관리구역을 결정고시하는데 그 시가바 초중구역이 해제된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권 관리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고 그 결정고시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계획적으로 신도시로 개발되어서 도시적인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시가바 초중구역하고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지구 단위 계획은 별개입니까? 하나의 제도입니까? 하나의 제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제도가 연계돼야 공법의 네,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반복하시고요. 그래야 앞뒤 제도들이 서로 통할 수 있게 되고 연결되고요. 그래야 전문 지식으로 될수 있는 게 공법이기 때문에 한두 번 듣고 단순히 외웠다고 공법의 전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목표는 1차적으로 합격이 목표지만 합격만 하는 게 목표입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 되는 게 목표입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 전문 지식이 곧 공법적 전문 지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공법 실력이 곧 여러분의 연봉을 좌우하게 될걸요? 시가바초중구역이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게 있는데 시가바초중구역에서 행위제한이죠. 그래서 자 지정권자, 지정목적 그리고 네, 실효 규정까지 다 했고요. 시가바초중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에요. 시가바초중구역 안의 행위제한 교재 보고 계십니까? 네. 시가바초중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하기 전에 저 잠깐 보실래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권한사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직접 정합니까? 따로 법률 정합니까? 따로 법률 정하게 됩니다. 무슨 법이죠? 개특법. 도시자연공구역 안의 행위제한과 그리고 도시자연공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따로 법률 정하잖아. 무슨 법? 도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 시가바초중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대해 적어주십시오. 제목 뒤에 시가바초중구역 안의 행위제한 여러분 교재 223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6번 시가바초중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목 뒤에 적어주세요. 시가바초중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무슨 법으로 정할까요? 그렇죠. 이법 국토교육법이라고 이 법과 그 시행령 이 법과 그 시행령에서 직접 정하게 됩니다. 시가바초중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이 법과 그 시행령에서 직접 정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용도구역, 자, 지난주 봐요. 이제 여기까지 가봅시다. 지난주에 용도지역, 21개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잖아. 그게 원칙이잖아요. 오늘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건축제한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럼 용도구역은 다 달라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행위제한은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행위제한은 도농법, 시가바초중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이 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잖아. 이렇게 용도지역부터 용도구역, 각각의 용도구역까지 그 행위제한은 비교가 되어야 구별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하나씩은 다 외우는데 시험지 받으면 헷갈리기 시작하잖아. 막막하고. 그죠? 네. 자, 이 법과 그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데요. 자, 이런 부분은 이해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재 원칙을 한번 보십시오. 시가바초중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시가바초중구역이 결정고시한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공 계획 사업 시행이, 도시공 계획 사업 시행이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금지돼 있다고. 지가와 초중구역 지정이 결정 후 시엔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공 계획 사업 시행이 금지되어 있어요. 네. 교재보기 참 편하죠? 편집된 순서대로 하니까 편하죠. 따로 오면 되고. 어디 하는지 막 찾을 필요도 없고. 네. 도시공 계획 사업 시행이 금지되어 있다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시공 계획 사업은 지난주에 배웠는데 몇 가지 사업이 있죠? 세 가지. 국토기획법상 도시공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과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사업, 이세 가지가 도시공 계획 사업인데 그세 가지 도시공 계획 사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시가와 초중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공 계획 사업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원칙적 금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암시되고 있는 거죠? 네.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잖아. 원칙이 있다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시가와 초중구역에서의 도시공 계획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방상, 공익상. 그렇게 되죠. 국방상, 공익상.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초중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 이때 것이 뭐죠? 도시공 계획 사업이잖아. 시가와 초중구역에서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고 국토교토 장관이 시가와 초중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공획사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야. 그래서 간단히 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 이걸 통째로 보시라고, 통째로. 따로 보면은 제도관이잖아요. 시가와 초중구역 결정 고시엔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공획사업이 금지되지만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도시공획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될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공획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허용되죠?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에 불가피한 도시공 계획 3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라는 거. 근데 기출 문제 소개할게요.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읽으면 답못 찾게 나왔죠. 이거 몇년된 기출 문제예요. 소개합니다. 시가와 초중구역 결정 고시엔 토지에서는 민간이 제안한 도시개발 사업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옮겼습니까? 그래서 민간이 제안한 도시개발 사업은 허용될 수 있다. 틀렸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공 계획 사업은 맞아. 민간이 제안한 도시공 계획 사업은 허용되는 게 아니고,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초중에서 사업 시행에 불가피한 도시공 계획 사업은 허용되지. 민간이 제안했다고 해서 그 도시개발 사업은 허용되지는 않는, 이런 그렇게 출제됐다고. 그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에 하나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여기에 그런 문장 없죠?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도시공획 3만 허용될 뿐이라고. 그렇게 나왔다고, 시험에. 그럼 이런 부분을 그냥 외우신 분이 답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도시공획 사업이에요. 비도시공획 사업입니다. 비, 도시, 군, 계획 사업이에요. 비도시공계획사업입니다. 비도시공계획사업이니까 도시공계획사업입니까? 도시공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입니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발이에요. 그러면 도시공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발이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사적으로 해야 하는 개발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시가와 초중구역에서 새마을회관, 마을회관을 설치하거나 시가와 초중구역에서 축사를 짓거나 뭐 시가와 초중구역에서 물류, 농수산용 창고를 짓거나, 뭐, 시가와 초중구역에서 주택을 증축하거나, 이런 것은 전부 도시공획 사업입니까? 사적을 요지입니까? 사적을 요지는 비도시공획 사업이잖아. 이렇게. 시가와 초중구역에서 도시공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은 오직 허가 사항, 개발 행위 허가 사항이죠. 시가와 초중구에서 개발 행위 허가상으로 법정된 것. 법정된 게 뭐죠? 법에 정해진 거죠. 법정된 것. 허가상으로 법에 정해진 것을, 법정된 것을 관할 시청구청에 가서, 관할 시청구청에 가서 무엇을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고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어디 가서 허가 받죠? 관할 시청구청. 시청구청이니까 서울시 관할구역의 시가와 초중구역은 서울시청에서 개발허가를 받으니까 그때 허가권자 누구죠? 서울특별시장이 허가권자 되는 거고,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수가 개발허가권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시가버치등에서 다음에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허가사항이 국토계획법과 그 식량에 규정되어 있겠죠? 법에 정해져 있겠죠? 그때 법이 뭐죠? 국토계획법과 그 측면에서 허가사항을 정하고 있잖아. 그때 허가사항, 허가를 받고 할수 있는 개발행위가 무지하게 많다고. 일부를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소개했을 거야. 그래서 박수 한번 해보세요. 223페이지 박스 보세요. 223페이지 박스 개념 플러스 시가버치등국에서 허가 대상 행위. 허가 대상 행위. 동그라미 하시고요. 허가 대상 행위가 나와 있어. 농임업용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기타 생산시설은 농임업용 생산시설은 전부 허가 없이 할수 있습니까? 허가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할 상으로 법정돼 있다고. 그리고 이번에 내려옵니다. 주택 및그 부속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도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밑줄 긋고 싶습니다. 주택의 증축인데 주택의 증축 찾으셨나요? 가로 안에 줄 그어주십시오. 가로 안에 네. 기존 주택 면적,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한 100제곱미터 이하,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의 신축임과 증축임과 증축마저도 신고로 증축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할수 있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경매하니까 신고해야 한다. 허가 없이 할 수도 시험 낸다니까.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의 증축마저도 시가버치등에서는 허가를 받게 한다고. 밑에 쭉쭉쭉쭉 제일 끝에 새마을회관까지 마찬가지죠 뭐.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요. 그 허가 대상을 전부 암기하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여보세요. 시가버치등구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 시가버치등구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은 오직 허가사항을 허가받은 경우만 할수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만 법정되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213페이지 213페이지 개념 플러스 박사네 개념 플러스 시가버치등구에서 허가 대상 행위를 동그라미에 두셨죠? 허가 대상 행위 뒤에 적으십시오. 아니야. 신고사항이 없다고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사항이 없다고. 그리고 허가사항은 법정되는데 그 허가사항이 경미하다고 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할수 있는 임의사항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임의 사항, 법정된 임의 사항이 없는 것도 특징이에요. 신고사항 없고 임의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시가버치등국에서 무슨 개발행위 신고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시가버치등국에서 무슨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수 있다. 옮겼습니까? X. 그렇게 문제를 찾아가야 되지. 허가 대상 어떻게 다 외우냐고. 일부만 교재에서 소개한 건데, 요약집에서.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가버치등구역과 관련된 네, 중요 사항을 전달해 드렸고요. 수산정보구역은 뭐 간단하죠. 교재 그냥 보실까요? 224페이지입니다. 수산정보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는 이미 배웠죠? 누가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지정 목적은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지정 대상은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변은 물론이고, 공유수변 줄 거예요. 공유수변과 그 인접토지.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 물론이고 그 공유수면의 인접토지도 지정 대상이 된다고 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공유수면에 하나요? 지정과 변경이 결정고시를 했다. 그럼 틀리겠죠? 공유수면 하나입니까?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과 인접토지 부분도 지정과 변경이 결정고시 될수 있다고. 행위 제한입니다. 4번 필패하시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밑줄 그으십시오.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이라고 하는 개별법 규정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산자원보호구역까지 용도구역 몇 개를 배운 거죠? 도시군관리구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 4개를 했고요. 이제 무엇이 남았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남아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잠시 휴식하고 가려고 이 중간에 끊어야 되니까 또 시간이 너무 지나면 이러면 지루하니까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해요.